안녕하십니까. 스바 천일기도 천일법문 839회차 서일부입니다. 지난 시간에 김정일님의 생활 속의 천수경을 공부하면서 해서 신묘장구 대달하니 경은 바로 깨달음을 성취하신 관세음 보살님을 찬탄하면서 탐진치 삼독과 또 애욕을 환희심을 내어서 대자대비하신 관세음 보살님의 청정한 지혜의 가르침을 깨우치겠다라고 하는 서원이다라고 했는데, 해석하면 큰일 난다는 스님들도 적지 않고, 또 이걸 많이 하면 소원성취가 되는 줄 알고 영문도 모르고 하는 분들이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김정일님의 달마대사 선관법을 공부함에 대해 살펴보는데, 선의 발생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부처님께서 영축산에서 법화경 설법 시에 금비라꽃 한 송이를 들어 보이며 마음을 전한 바로 이심전심의 염화 미소로서요. 마가섭이 초조이고 28대제자인 보리달마로 전수되어서 결국 중국선의 초조가 되기도 하는데요. 노장사상의 도교 및 근본 정신을 결합시켜서 당나라에서 1700여 조사 및 대선사들에 의해서 선종으로 발전이 된 것이지요. 특성은 자기 존재의 핵심인 본성에 대한 도노, 또 자성에 대한 직관적 자각 혹은 증득의 강조에 있는데요. 심즉시불, 불즉시심이요, 직진심 견성성불이라. 마음이 부처요, 부처가 마음이로다. 문자나 상에 빠지지 말고 사람의 마음을 보아서 부처를 이룰지어다 라고 했는데, 삼계가 인연 따라 일어났으나 한 마음으로 돌아가도다 라고 했어요. 전불후불이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니 불성은 가르침이나 문자이지 않고 마음이 곧 불성이다 라고 한 것인데요. 또한 자성이 바로 보리고 열반이다. 만약 부처를 구하고자 한다면 마음만을 찾아야 할 것이니 마음하는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다. 꿈꾸고 말하고 분별하고 행동하는 지금의 이 몸이 바로 법신이며 근본 마음이고 마음의 작용이다 라고 했어요. 먼 옛날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일체 시간과 공간 또 모두가 자신의 근본 마음이고 또한 근본 불성이고 마음 밖에서 부처의 깨달음을 얻을 수는 없다. 이 마음은 본래 공하고 정멸하여 무차별하고 생사도 생멸도 증감도 더럽고 깨끗함도 좋고 나쁨도 오고감도 옳고 그름도 성인과 범부도 또 부처와 중생도 인과도 없으며 마치 허공과 같아서 고정된 실체가 없다. 중생은 본심을 알지 못하고 육경이 대상에 끄달려서 의심하고 전도되어서 자신의 본성이 바로 부처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성불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의 성품을 바로 자각하는 것이다. 부처를 찾고자 한다면 자성을 바로 보아야지 염불하고 독경하고 죄를 올리거나 계를 지키는 것은 사실은 아무런 이익됨이 없도다. 혹이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유의법이요, 찌꺼기가 있는 거죠. 또 인과의 과보로 윤회를 하게 된다. 찌꺼기가 있기 때문에 인과의 과보로 윤회를 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자기 자신을 분명히 알지 못하거나 자신의 성품을 깨닫지를 못하면 성불을 이룰 수 없다. 부처님은 경전을 독송하지도 또 계율을 지키거나 범하지도 않았고 또 선과 악을 만들지도 않았으며 집착하는 마음도 없었다. 그러나 외도들은 부처님의 그러한 마음은 알지는 못하고 최선을 다해 공덕을 쌓으려고는 하지만 부처는 번뇌가 없이 여유한 사람이라 명예와 이익을 구한들 훗날 어디에 쓰리오라고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스바 천일기도 천일법문 제 839회차 서일부였습니다.
불교인 증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참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철 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